남녀 일곱 명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. 그중 한 명이 집에서 살인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. 집에서요? 같이 살았던 커플이 탑으로 땅을 파고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 있게 해줄게. 에이, 야, 이거 또 뭐지? 웃으면서 신나게 낫을 갈고 허벅지랑 발등을 찍었다고 했습니다. 네? 어? 베란다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중초산을 뿌렸다고 하는 겁니다. 야, 대체 왜 그렇게까지? 피해자들한테 보다 보니까 화가 났다고. 야, 이거 참 이거는 사이코패스를 넘어선 것 같은데. 엄마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요. 이거? 지금 땅을 보러 간다. 금방 집에 가겠다고 한 뒤 연락이 안 됐다. 라고 했어. 이야, 갑자기? 실종자는 흑대연봉 보험설계사로 유명했더라고요. 돈을 노리고 납치를 했다든가. 그런데 실종자의 차량이 발견됩니다. 차 뒷좌석에서 실종자의 피 묻은 X이 발견됐습니다. 어? 아래로 내려가 보니 시신이 거꾸로 박혀진 채로 있더라고요. 이야, 이 X이 본인이 약간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야, 보여. 즐겨봐. 이 채널